스키 시즌이 시작됐지만 진부령에 자리 잡은 고성 알프스 리조트는 문을 닫은 지 벌써 8년째가 됐습니다. 하지만 개발 방향을 놓고 정부 기관 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고성군 진부령에 자리 잡은 알프스 리조트가 8년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뒤 알프스 세븐 리조트가 인수하면서 2008년 7월 리모델링에 들어갔지만 같은 해 10월 시공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지난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하나그룹의 계열사가 리모델링에 참여할 뜻을 밝히면서 개발 사업에 빛이 비추는 듯 했습니다. 업체 측과 고성군은 스키장 사업만으로는 수익성이 없기에 콘도를 리모델링하거나 아예 신축하고 여기에 골프장과 풍력 발전단지, 관광 농원 등을 조성하는 개발 계획 변경안을 강원도에 제출했습니다. 국가적인 에너지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그 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뭐 이렇게 좀 크게 관심을 갖고 이거에 기대를 걸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해 말에 올렸던 이 변경안이 1년 가까이 떠돌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간의 협의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한 만큼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산림청이 백두대간의 훼손 위험이 크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산림청 의견이 계속 제보안이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거기가 백두대간 지역이거든요. 백두대간 관련법이라든지 아니면 오존산림이라든지 이런 산림청 의견이 정부에서는 연말까지는 조율을 마치고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알프스 리조트가 혁신적으로 변할지 아니면 계속 문을 닫아야 할지 기로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